자, 오늘은 아침에 간단히 해 먹을 수 있는 그 오므렛. 여기 러시아식 오므렛입니다. 뭐 똑같습니다. 계란은 우선 아침에 4개 정도 풉니다. 자, 계란은 이제 저어야죠. 이게 노른자고. 근데 여기 지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 넣을 때는 반드시 여기 우유를 좀 넣어야 됩니다. 우유 많으니까. 우유를 넣으면서 같이 휘저으면 이제 우유 맛도 나고 괜찮죠. 이제 오므라이스 맛이. 그다음 이제 소금 좀 넣고, 이건 이제 치즈입니다. 치즈. 요 치즈하고, 특히 이제 토마토가 굉장히 그 몸에 좋으니까 토마토하고 이제 이 후라이팬에서 이제 오므라이스 할때 같이 넣으면 됩니다. 근데 치즈는 좀 나중에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달리한 그 바질릭이라는 풀을 가지고 만든 그 향료입니다. 양념은 여러 가지 양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특히 그 이탈리안스키 그 바질릭이라는 그 양념을 지금 저는 첨가합니다. 그러면 냄새도 좋고 향도 좋죠. 자, 일단 우리가 이제 그 계란을 완전히 반죽을 이제 우유하고 말랐고 하고 같이 해서 완전히 저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가장 먼저 이 도마도를 갖다가, 이미 지금 이 후라이팬에는 지금 식용유를 가지고 식용유를 입어서 끓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팔팔 끓일 때 식용유가 지금 막 팔팔 끓인다고 할때아 끓이고 나요. 그리고 이제 도마도를 넣습니다. 안에다가 도마도를 먼저 볶아야 됩니다. 도마도는 날로 먹는 거보다 이렇게 약간 가열해서 먹는데 영양가가 더 많다고들 하죠. 오므렛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먼저 이 도마도를 이렇게 후라이팬에다가 약간 그 볶습니다. 약간. 그래서 약간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후라이팬에 이제 지금 그 볶아지면은,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 지금 이탈리아에서 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인데 바질릭이라는 이 것을 이제 말린 겁니다. 건드려서. 요걸 넣으면 이제 맛이 확 달라지죠. 요걸 이제 좀 뿌려줘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문제는 이제 계란하고 우유하고 그런 걸 이제 넣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은 이때 사실은 요 뚜껑을 가지고 덮어놓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어느 정도 뚜껑을 덮었는데, 또 다시 보면은 여기 지금 아직 이게 덜 익죠? 이게 물 같은 게. 여기 지금 아직 덜 익은 거죠? 약간 이렇게 흐트러주면서 여기 다 완전히 이게 익도록 이렇게 좀 안에 그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벌려줘야 되는데, 약간씩. 계란이 다그 익도록 후라이팬에서. 거의 이제 물기가 이제 없어졌는데, 이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은 치즈. 이게 지금 치즈를 얇게 썰은 건데, 이제 위에다가 얹어 놓습니다. 사실 이 오므렛은 치즈 맛이죠. 치즈를 골고루 잘 섞어서 넣어야 이제 그 제대로 또 토마토가 같이 어울리는 삼박자가 됩니다. 계란과 치즈와 토마토가 어울리는 삼박자 오므렛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서 이제 여기다가 뚜껑을 덮고 완전히 이제 익을 때까지 끄겠습니다. 꺼서 이제 이게 익을 때까지. 자, 이제 지금 뚜껑 덮었다가 열어놨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완전히 된것 같네요. 지금 위에 치즈가 지금 이렇게 싹 녹아가 있고 완전히 이제 갇혔습니다. 요걸 이제 피자처럼 됐네요. 피자처럼. 아침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하나 먹으면 뭐 든든합니다. 그래서 치즈와 계란이 어울려서 만나는 오므렛입니다. 그래서 이 오므렛은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이빵좀 같이 먹고, 지금 여기 지금 이저 오이나 도마도 해먹는데, 약간 간을 맞추려면 지금 뭐 아까 소금을 넣었어도 되는데, 지금 약간 소금을 넣어도 됩니다. 이 간을 좀 맞추기 위해서. 근데 지금 치즈 자체가 짜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간을 안 넣지만, 또 너무 심심하다 하시면은 소금을 나중에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아침에 간단히 먹는 영양식 오므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계란에 뭐 후라이팬에다 하는 게 아니라, 도마도를 먼저 후라이팬에서 볶은 다음에 우유와 계란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치즈.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는 마지막에 넣는 치즈입니다. 이 치즈 맛이 일품입니다. 이거를 이제 빵하고 같이 이렇게 찍어 먹어도 됩니다. 찍어 먹어도 되고 그냥 먹어도 되고. 이게 치즈를 찍어서 먹을 수도 굉장히 맛있게 괜찮습니다.